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개인 택시 운영자 이영민입니다. 이번 영상은 택시 전략 영상이에요. 제 전략 영상들은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증가를 가지고 올수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제 부제도 해제된다는데 택시 초보인 우리는 아니면 이미 택시를 하고 있는 우리는 주간에 일을 할까요? 야간에 일을 할까요? 그리고 일을 안 쉬고 계속 할까요? 쉬엄쉬엄 끊었다 할까요? 에 대한 명확한 답을 이번 영상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와, 이제 오늘, 그러니까 수요일이에요. 9일 밤 21시가 되면 서울시의 부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빠이빠이. 서울시가 21시부터 야간 심야 해제를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부재조인 가조와 라조도 오늘 밤 21시부터는 전부 다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전면 부재 해제입니다. 가나다라 구 역사 속으로 안녕.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부재가 해제되면 일을 30일, 한달 31일 다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빚도 많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의욕에 넘치는 등 손님이 다 돈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게다가 난 주간도 할 거야, 야간도 할 거야, 짬뽕으로 섞어서 하지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제발 그렇게 하시면 몸도 마음도 건강도 매출도 다 망해요. 롱런 할수 없어요. 택시는 여러분 마라톤입니다. 절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도시락 싸들고 말릴 거예요. 적어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저보다 심지어 택시를 오래 하셨거나 이제 부재 해제가 된이 시점에서 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무런 전략도 의미도 없이 주간에다가 야간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은 그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실까봐 미리 이렇게 제가 나섰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나는 주간형일까요? 야간형일까요? 혹은 좀더 디테일하게 나는 근무 나와서 쭉 일하시나요? 아니면 중간에 밥도 먹고 집에 가서 쉬었다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지시나요? 개인 택시, 뭐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무 패턴에는 정말 다양한 패턴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5답은 제가 걸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개인 택시 하시기 전에 그런 작전 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하고 계시는 패턴에 만족들 하시나요? 나는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게 편해. 그냥 주간반 할게요. 나 올빼미잖아. 돈도 좀 벌어야 돼서 야간반 할게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그야말로 발전이 없겠죠. 애초에 이렇게 말씀드릴 거면 저는 유튜브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찍지도 않았어요. 네. 이번 영상에서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특히 초보분들, 이제 막 택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택시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 택시를 오래 하셨던 분들도 제 영상이 부재 해제가 된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1. 성향 찾기. 내 성향이 주간 근무에 맞는지 야간 근무에 맞는지를 찾아보기 전에, 일단 그 전에 내 성향을 알아야 됩니다. 공통적으로요, 택시기사들이 보이는 네 가지 근무 성향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중간에 끊는 형. 밥, 휴식, 잠. 그렇죠? 많은 개인 택시기사님들이 1번을 하시는 것 같아요. 2번, 두 번째, 안 끊는 형. 그냥 쭉 붙여서 하고, 최소한의 휴식만 가지는 형.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혼합형. 1번하고 2번을 섞어서 하시는 혼합형. 자, 그리고 네 번째, 탱자, 탱자형.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있잖아요. 자유인간형. 네 가지를 공통적으로 성향들을 보이시더라. 택시 기사님들이. 자, 이 중에서 2번, 안 끊고 하는 형. 최소한의 휴식형을 좀 볼게요.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번에 쭉 근무하는 형. 일개미 성실형이라고 해요. 끊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주 안 쉰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방이나 어디에 갔을 때 잠깐 잠깐 쉬긴 하나, 기본적으로 긴 휴식이나 식사는 없다. 매출과 성실함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운동까지 겸해야 됩니다. 이상적이긴 한데 끝까지 초심을 유지해야 돼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상적이나 어렵다. 왜 운동까지 해야 되고 굉장히 규칙적인 삶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패턴은 매출이 최우선인 생계형 택시기사가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1, 3년 차인 개인택시 초년차가 다수를 차지하고요. 생계형이 다수. 그리고 빚이 많아서 애들이 어려서 혹은 개인택시 대출 갚을 때까지 하다가 그 이후에, 와,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거의 단점은 오버페이스가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뭔가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무리하게나, 혹은 이거가 조금 너무 무리하게 내가 근무를 짜서 쉽게 지치거나, 그래서 이 과정에서 흰수건을 많이들 던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시다가 무리해서 사망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건 주 야간을 다 섞어서 무리하는 경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자, 이제 본인들의 성향이 몇 번인지 이제 감이 오셨죠? 찾으셨죠? 여러분은 몇 번이세요? 저는 맨 처음에 1번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2번도 해보고, 3번도 해보고, 4번도 해봤는데, 각자가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택시라고 봤을 때, 사람들마다 정답이 다 다를 수는 있겠더라고요. 자, 이제 성향을 아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주 야간조 비교하고 근무 형태까지 같이 비교 후 본인에게 맞는 시간대를 찾아봅시다. 1. 주간조형. 주간조는 보통 아침 06시에서 18시 중에서 혹은 조금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택시 교대가 4시부터, 개인택시도 그렇죠? 부재가 4시 기준이었으니까 보통 아침 6시부터 18시 중에서 주간 근무, 그리고 밤에는 잠을 선택해요. 일반인 직장인들하고 똑같죠? 이 근무의 주간반의 장점은 저녁이 있는 삶이에요. 저녁에 친구 만나서 술 한잔도 할수 있고, 식사도 할수 있고, 가족들하고 영화도 볼수 있고, 뭐내 취미생활 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저녁에 있는 삶이다. 그리고 진상이 없는 삶이다. 왜냐하면 낮 시간대는 진상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간반의 단점이 있는 게 할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야간반에 비해서 높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 주간반은 교통체증이 있는 삶이에요. 교통체증이 있다라는 얘기는 중간에 죽는 시간이 많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일과 시간에는 손님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낮을 수 있는 삶. 서울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고요. 지방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 플러스 야조. 제가 2조라고 했어요. 2조라는 거는 2시 기준이에요. 뭐 10, 12시에서 2시 사이에 보통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보통 밤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낮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12시간 기준에서 하는데, 대부분은 낮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납니다. 그래서 주 플러스 야. 주간 야간을 다 하는 조. 2조, 2시 기준으로 스타트를 볼게요. 주로 14시, 낮 2시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새벽 02시에 마무리를 합니다. 12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밤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주야를 하긴 하는데 밤잠을 잘 수가 있어서 이 패턴으로 하시는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굉장히 많으시다. 뭐, 12시에 시작을 하건, 1시에 시작을 하건, 2시에 시작을 하건, 3시에 시작을 하다, 고, 12시에서 3시 사이에 시작하는, 해서 새벽 1~2시에 끝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 2조를 선택하는 이유가요, 서울의 경우에는 평일 01시 이후에는 손님이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있을 때만 일한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 거죠. 이 근무의 장점은 퇴근 시간의 피크 시간, 그리고 할증이 지금은 00시에서 04시인데, 손님은 보통 평일 1~2시에 끊기죠? 할증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밤잠을 잘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매출도 어느 정도 상위 그룹을 유지해요. 평일 기준 20만 원 이상, 뭐 25만 원 이상. 그리고 12월 심야 할증이 당겨지죠. 10시부터 6시간으로 늘어납니다. 04시까지. 이거는 제가 관련 영상에서 이미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조금 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 이 2조가요. 그래서 매출이 안정적이다. 왜? 심야 피크 전에 이미 10몇만 원 찍어놨거든요. 제 기준에는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시간마다 찍어야 되는 매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밤 9시 기준으로 얼마가 되어 있으면 아 오늘 괜찮네. 그럼 나머지 할증 시간에 얼마만 해주면 오늘 매출 달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요. 평일 기준 20에서 25만 원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하는 것이 이 2조다. 괜찮죠? 그런데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가장 집중도가 높아야 할 할증 시간. 뭐 11시, 10시부터 진이 빠져요. 왜? 벌써 지금 퇴근 시간이 가까우기 때문에 가장 집중도가 높아야 할 시간에 진이 빠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중력은 어디서 빠졌을까요? 그렇죠. 퇴근 피크 때 진이 싹 빠져요.
두세 시간 동안 서울 굉장히 밀린단 말이야.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이때 진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고, 그 다음에 주 플러스 야간이잖아요. 주간 야간을 다 하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더 피곤할 수 있다. 특히 퇴근 피크 시간을 겪고 나면 진이 쏙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배고파서 밥을 먹게 되겠죠? 그럼 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곤하고 배부르고 자고 싶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10시, 11시에 집중해야 될 시간. 사실 야간반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10시, 11시, 12시, 1시거든요. 그 4시간? 요때 노곤하고 피곤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는 아주 안 좋은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식사를 또 굶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야간조형을 가겠습니다. 보통 4조에서 6조라고 하는데, 16시, 17시, 18시 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19시, 20시에 스타트 하시는 분도 있고, 21시나 22시에 하는 분도 있는데, 전형적으로는 4시에서, 그러니까 16시에서 18시에 야간반들은 다 이를 스타트를 하게 되죠. 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공히, 야간조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가 이 4조에서 6조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16시에서 18시에 시작해서 밤을 꼬박 새죠. 개인 택시들은 04시에 부재가 걸리니까 보통 뭐 2시나 3시에 마무리하고 끝을 내죠. 자, 이 16시에서 19시 사이에서 몇 시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천차만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늦게 나오더라도 항상 매출은 평균적으로 달성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라고 봤을 때 4시, 5시 일찍 나오면 그만큼 매출은 편하게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향후 전략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 야간 근무의 장점은 할증 시간을 온전히 이용 가능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자정부터 04시까지 4시간 할증 풀로 이동을 해서 이용을 하면 최소 25,000원에서 35,000원, 많게는 4만 원 이상까지도 시간당 벌수 있는 이 할증 시간대 근무를 이용할 수 있다. 전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게다가 12월부터 할증이 10시까지로 당겨지면 6시간 할증을 온전히 다쓸수 있는 것이 이 야간반입니다. 그리고 심야 시간에는 어때요, 여러분? 서울시 기준으로 막힘이 없어요. 막힘 없는 운전, 스트레스 없는 운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안정적 혹은 고매출, 서울시 야간 구조의 평균 매출을 보시면 정말 많이 높거든요. 게다가 12월부터 할증 6시간 늘어나는 거 드렸죠? 그래서 더 선호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점 무시 못하죠? 낮과 밤이 바뀌고, 낮에 수면 장애 일어나고요. 각종 질병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끔 밤새고 우리 택시 은호로 아침발이라고 하는데요. 아침발이 하는 경우 왕왕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서울 심야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침발이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정말 이거 반대인 게, 뭐 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 밤새고 아침 근무를 하게 되면 심각한 질병 발생의 원인을 제공해요. 심근경색이라든지, 밤을 새고 나서 멍한 상태에서 햇볕을 보면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야간반은 절대 아침에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48시간 중에서 12시간 쉬고 다 근무하는 패턴이 있어요. 자, 이건 보기만 해도 숨막히죠? 당일 07시에 시작을 해서 1일 자정에 마무리를 해요. 벌써 근무 시간 몇 시간인가요? 17시간이죠. 중간에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한두 시간 충분히 쉰대요. 오 마이 갓. 뭐,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12시간 휴식 후 둘째 날에 오후 12시부터 2일 04시까지 완전히 달리는 패턴. 자, 이 모든 형태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출근 한 번, 퇴근 두 번, 할증 한두 번은 할수 있는 건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 몸이 극도로 피곤. 3부제 기준으로 쉬는 날은 계속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택시와 일찍 이별하고 빠이빠이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혼합형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 택시 초창기 때 추구하던 방법이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이걸 했더니 매출은 정말 나와주는데 몸이 힘들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 수면 장애가 있더라고요. 자, 볼게요. 자, 당일 새벽 04시쯤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 근무를 마치고 10시나 12시 사이에서 집에 와요. 이거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만 가능한 얘기예요. 집이 경기도나 인천인 분들은 이렇게 할수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낮 15시까지, 17시까지 충분히 쉬고요. 사실 뭐 충분히 쉴 수도 없어요. 밥 먹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 시간이 되니까. 그리고 17시나 18시쯤에 일을 시작을 해서 자정 혹은 새벽 1, 2시쯤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첫째 날 매출이 굉장히 곧 매출이 이미 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출근 근무를 버리고 오후 2시쯤에 일을 시작해서 이게 02시까지 12시가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걸 한파스라고 하는데 한파스 기준으로 정말 많은 매출이 올라와 있어요. 자, 장점은 당연히 높은 매출 가능하겠죠. 출근 한 번, 퇴근 두 번, 할증은 절반만 하고요. 그런데 단점은 48시간 중에서 근무를 세번 하는 느낌이에요. 첫째 날 벌써 아침 했죠? 중간에 쉬고 저녁 했죠? 그 다음날 근무 또 하니까 3일 기준으로 근무를 48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세번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쉬는 날 일찍 잠들어야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5시에 근무를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면 장애가 발생, 심하게 발생하고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탱자탱자형.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에헤라디야 닐리리야. 이런 패턴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만의 패턴 찾으셨나요?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갈 거예요. 자, 서울은 오늘 밤인 9일 9시 21시부터 부재가 해제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틀이라고 하루 쉬고 이런 거 없잖아요. 이제, 와우, 이제 완전한 자유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예시는 여러분의 참고로 맡겨드리고,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본인 하고픈 대로 유연하게 근무를 짜시면 돼요. 자, 이 유연하게 근무를 짠다라는 의미가 아무 시간대나 막 일하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날, 뭐 경조사가 있다거나, 쉴 경우에 다른 날 땜빵하고 유연하게 근무를 짠다는 의미지, 부재가 있을 땐 이런 거할수 없었잖아요. 그날 또 쉬는 날 걸리면 또 쉬었어야 됐잖아요. 일하는 날 경조사 하고 이틀 연속 쉬었었어야 됐잖아요. 이런 걸 유연하게 쓰라는 의미지, 아무 때나 출근, 퇴근, 할증 때막 나와서 일하는 것이 일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근무는 항상 일정한 시간대에 일정한 패턴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침 출근도 하고요. 저녁 퇴근도 하고요. 야간 심야도 하고. 할거다 하고. 어차피 중간에 쉬잖아, 나는. 엑기스만 뽑아 먹을게요. 출근 때 잠깐, 퇴근 때 잠깐, 심야 잠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재가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자기만의 전략과 근무 패턴 없이 마구잡이로 막 핸들 잡아 돌리시다가 일찍 바이바이 하십니다. 택시 질려버려요. 개인 택시가 부재 해제라는 날개까지 얻었으니까 정말 자유 직업의 끝판왕이 된건 맞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요. 하시되 꼭 패턴을 정하셔라.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본인만의 패턴 정하셔야 돼요. 마구잡이로 막 들쑤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단, 무리는 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일정한 규칙, 일정한 룰을 정해서 하시길 권해드려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랫동안 슬기롭게 택시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날 때마다 걸으셔요. 이거는 택시 오래 하신 선배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쉬는 날 등산을 가시든 축구를 하시든 달리기를 하시든 걸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제 전략 영상 여러분에게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